거는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 대각각 가능하냐 안 하냐, n차 행렬이 대각각 가능하냐 안 하냐는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하는 건데,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겐 밸류를 찾아놓고 나면 아이겐 밸류가 서로 다 다르면 n개가 그러면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다 1차 독립인 거예요. 그게 대응해서 나오는 것이. 근데 n차 행렬인데 아이겐 밸류가 n-1개가 다른 게 n-1개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가 중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건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 중근이 있는 하나만 그거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 1차 독립인 게 두 개 나오면 n개가 다 있는 거고, 거기가 중근인데 대수적 중복도가 2인 중근인데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못 구하면 전체가 하나가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 하나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1차 독립 1차 저기 그 대각각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겐 밸류를 몇 개를 구하든 그것을 다 고유 벡터를 구할 필요가 없고 그 중근이 있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근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중근이 없을 때는 고민할 게 하나도 없고 중근이 있으면 그 중근에 대해서만 아이겐 벡터를 구해 주면 되니까 별로 힘들지 않다는 소리죠. 행렬 사이즈가 커져도. 예. 그리고 P1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타에 대해서 A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형태로 생긴 행렬이 서로 닮음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구할 때 행렬 A 세타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고 고유값을 그 주 대각선 성분으로 갖는 대각 행렬이 모든 세타와 상관없이 그 일정한 경우에는 A 세타 형태는 모두 닮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A 세타의 고유값을 구해보면은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고유값이 모두 다름으로 각각의 고유값이 1, 마이너스 1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2차 정사가 행렬이고 고유값이 두 개가 나오므로 A 세타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대각화한 행렬을 D라고 하면 D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그리고 이 행렬은 세타와 관련된 변수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A 세타 1은 D와 같고 D는 A 세타 2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 8.2.2에 따라서 세 개를 결합하면은 이 둘도 닮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면은 그 A 세타 1 닮음 D와 A 세타 2 닮음 D는 이 A 세타 1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 세타 2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세타 2는 P2 역행렬 D P2에서 D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A 세타 1을 A 세타 1에 대해 이 D를 결합해서 다음 이와 같이 결합한 다음에 이 P1과 P2 인버스를 결합해서 P3 인버스 그리고 P1, P2 인버스를 결합해서 P3로 놓고 그래서 닮음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꼴이 되므로 A 세타 1과 세타 2를 세타 2가 닮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2 문제는 A 행렬이 대각화 불가능함을 보여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쭉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값을 구해보면은 람다가 람다가 1이 됩니다. 대수적 중복도가 2인 1이 되는데 고유벡터를 구해보면은 람다가 1일 때 이 고유벡터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 기하적 중복도가 1이라고 했는데 기하적 중복도에 대한 정의를 이제 그 설명해 주면 요 그 대수적 중복도는 그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중근의 개수고 요 기하적 중복도는 요 식을 만족하는 벡터들의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이걸 람다 이퀄 1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라 그래요. 그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야 이게. 요게 솔루션 스페이스잖아요. 해니까. 솔루션 스페이스가 아이겐 스페이스야. 그거의 디멘전. 서브스페이스니까 솔루션 스페이스가 서브스페이스가 되잖아요. 그거의 디멘전을 그 고유값 람다 이퀄 1에 대한 기하적 중복도라 그래서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 것은
서로 행렬, 주어진 행렬의 디스팅트한 아이겐밸류들을 찾죠. 그럼 각각의 람다와 내에서 N차 행렬의 K계의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있다 그러면 람다1의 대수적 중복도가 람다1의 기하적 중복도하고 같고 람다2의 대수적 중복도가 람다2의 기하적 중복도하고 같고 그리고 람다K의 대수적 중복도가 람다K의 기하적 중복도하고 같다. 그 의미는 뭐냐면 대수적 중복도 람다1에게 N1이다. 그러면 N1계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거기서 존재하고 람다2에 대해서 그 대수적 중복도가 N2면 그 기하적 중복도도 N2다. 그러고선 람다 K의 대수적 중복도가 NK이면 기하적 중복도도 NK다. 그러면 N1, N2, N3를 쭉 합치면 그게 N이 되고 이쪽도 N1, N2, N3를 합치면 N이 되잖아요. 그러면 K, N계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행렬이 N계, 고유값이 몇 개여도 상관없이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N개가 존재하니까 정리에 의해서 그 행렬은 대각화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쭉 해왔던 내용이 결국은 이 대수적 중복도가 기하적 중복도하고 같으냐 아니냐 이걸 확인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쭉 많이 과정해온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수학에서 이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모든 대수적 중복도가 기하적 중복도하고 같으면 그 행렬은 네,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P3 문제인데 3 곱하기 3 크기의 대각화 불가능한 행렬을 두 개만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솔루션을 보면은 A가 이렇게 나오고 B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A의 특성 방정식을 살펴보면은 람다가 한 개만 나오고 B에 관해서도 특성 방정식을 살펴보면은 이게 람다가 1만 나와서 이 고유값이 하나이고 하지만 고유 벡터가 뭐 여기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게 A에 관한 고유 벡터가 두 개가 나오고 B에 관한 고유 벡터는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가 개수가 부족해서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P4 문제입니다. 다음 특성 방정식을 가는 행렬 A에 관해 생각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특성 방정식이 나와 있고 A번 문제가 A 행렬의 크기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아까 전 쭉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특성 방정식의 차수가 이거 N차 정사각 행렬의 그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차 정사각 행렬이 나오는 것이고 B번 문제는 만일 1차 독립인 A의 고유 벡터가 3개 V1, V2, V3 뿐이라면 이 행렬은 대각화가 가능한가 라고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가 대각 가능한 행렬이므로 행렬이라면 대수적 중복도가 기하적 중복도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기하적 중복도가 4가 아니라 3이지. 3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3개밖에 없으니까 3이죠.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3개니까 그 아이 람다에 대한 기하적 중복도는 3인 거죠. 3개밖에 없어요. 네, 고유 벡터가 3개라는 뜻은 기하적 중복도가 3개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는 A의 각 고유값에 대한 고유 공간의 가능한 최대 차원은 무엇인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 이게 여기서 보면 요 람다가 1인 경우, 람다가 1인 대수적 중복도가 1이죠. 그러니까 기하적 중복도가 여기의 식에서 봤을 때 넘어설 순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틀렸네. 네, 이게 이거죠. 이게 아니라 이거 틀렸죠. 반대죠. 그렇죠? 이것이 대수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가 대수적 이게 뭐야? 이퀄 이퀄하고 오케이. 자, 대수적 중복도 그러니까 기하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대수적 중복도가 1이니까 기하적 중복도가 기껏해야 1. 요건 대수적 중복도가 2지요, 3은. 그러니까 기하적 중복도가 기껏해야 2. 람다 이퀄 4. 그러니까
그 아이겐밸류 4는 대수적 중복도가 맥시멈 4. 이건 아이겐벡터는 무조건 존재해요, 하나는. 근데 1차 독립인 게 2개도 존재할 수 있고 3개도 존재할 수 있고 맥시멈 4개까지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그 요게 바로 그 대수적 중복도의 개수까지가 최대한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마무리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한 것은 그 각각의 고유 벡터는 기하적 중복도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그 대수적 중복도를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각각의 람다에 대한 기하적 중복도, 그러니까 고유 공간에 가능한 최대 차원이 기하적 중복도랑 같은 의미이므로 람다 3인 경우 2차원, 람다 1인 경우 1차원, 람다 4인 경우 4차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D입니다. 만일 A가 대각화 가능하다면 7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의 각 고유 값에 대해서 람다 i -ax 0의 해공간의 차원, 이것을 고유 값 람다의 기하적 중복도라 하는데, 이것은 각각의 대수적 중복도와 뭐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라고 하는데,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피5 문제입니다. TRN에서 RM까지의 인 선형 변환이라고 하였는데, 엡실론 알파를 RN에 기절하고 C를 알파에서 엡실론으로의 전이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엡실론 프라임 베타를 RM에 기절하고 D를 베타에서 엡실론 프라임으로의 전이 행렬이라고 하면은 T 엡실론 엡실론 프라임 그리고 T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라고 하였습니다.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X 알파에 대한 X 알파를 T로 베타로 선형 변화 T에 대해서 베타로 선형 변환하면 TX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 엡실론에 관한 것을 t라는 선형 변환으로 엡실론에서부터 엡실론 프라임으로 가면 tx 엡실론 프라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이 행렬 표현을 c라고 했는데 이것은 알파로부터 엡실론으로 변환하는 것이고 이 전이 이 베타에서 엡실론 프라임으로의 전이 행렬을 D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P6번 문제입니다. 행렬 A, P, P 인버스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이것을 대각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대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 AX는 B에서 X는 X를 P, Y라는 꼴로 치환한 경우에 임의의 B에 대해서 해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면은 이 A에 AX, B에서 X 대신에 P, Y를 다음과 같이 대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각각의 좌측에 P 인버스를 곱하였고 이 P 인버스를 곱한 이 전체의 값이 D이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의 인버스를 구해서 구하면은 이 Y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X는 P, 여기에다가 P를 곱한 꼴이므로 여기다 P를 곱해서 다음과 같은 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식이 나와 있고요.